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이거는 벌써 한참 됐네요. 예. 근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크텐한테 로베르시아나 지금 제가 이 팻말이 없어가지고 정확히 말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에 그 이렇게 위를 뚝 올라온 거를 탁 잘라가지고 물삽목해서 뿌리 나서 여기에다가 상토로만 흙삽목해서 가져왔다가 여기 총 다섯 개더라고요. 그래서 얘세 개는 이쪽 큰 화분에, 두 개는 작은 화분에 옮겼어요. 물론 얘들도 지금 요거 시들시들하지만 요런 거다 제거하고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또 당근 마켓에, 판매해야죠. 그리고 이거 아시겠어요? 이건 써있네. 엔조이 스킨. 이게 물삽목을 3월 4일날 해가지고, 여기 사무실로 갖고 온 거예요. 집에는 엔조이 스킨이 있고, 여기도 전에 가져온 게 엔조이 스킨인지 또 다른 스킨인지 정확히 몰라서 일단 갖고 왔고요. 이거를 다시 봐요. 삽목시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뿌리가 잘 나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방석용으로 이렇게 걸어 놓으려고 썼는데, 가져왔는데 전혀 안 썼습니다. 사용은. 저번에 가져온 거 제가 집에서 무지하게 많이 가져오거든요. 흙도 요번에 상토도 왕창 갖고 오느라고 되게 무거웠어요. 근데 뭐 그래서 요 상토하고 펄라이트는 여기 전에 가져온 게 있어서 그거랑 섞어서 이렇게 담았고요. 이렇게 두개잘 키우다 보면 또 이렇게 만들겠죠. 사실 요만한 걸 샀던 건가? 그거가 이렇게 집에 크게 있고 또 이게 지금 가져왔잖아요. 저는 새끼를 너무너무 잘 키우나 봐요. 지금 뭐 엄청 많아졌어요. 조금 갖고 왔는데도. 예. 키우는 거가 사실 여기는 북향이라 별로 향은 안 좋아요. 그렇지만 창가 쪽은 그래도 밝기는 하잖아요. 햇빛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때까지 살던 집들은 베란다에 빛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햇빛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요. 1m가 들어오든 2m가 들어오든 아니면 더 많이 들어오든. 계절별로 좀 달라요. 보니까 남서향은 가을부터 굉장히 빛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처럼 해놨다가 분갈이 해놓고 3주일, 4주일 만에 갔더니 호야가 거의 다 말라서 마른 데 부분 자르고 났더니 그 다음에도 또 4주일 만인가 3주일 만에 갔더니 또 말라가지고 가지 다 잘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유튜버를 하게끔 했던 그 호야는 아주 조금 남고 죽었습니다, 다. 그러니까 자르다 보니까 밑에만 있는데 밑에도 그렇게 제가 열심히 거의 빨래 빨다시피 하다시피 그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솜깍지벌레. 아, 걔 정말 싫어요. 걔가 뿌리에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전히 완전 박멸은 못 시켰어요, 집에도. 근데 여기도 가끔씩 올지 몰라요. 그렇지만 다 없애야죠. 예, 하나하나 다 없애야 되는데 여긴 사무실이니까 사실은 열받을 때마다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제가 월급 받고 일하는 건 아니니까, 예, 남편의 배우자 카드. 그러니까 남편의 월급으로 살고 있어요, 이 사무실도. 하루빨리 좋은 나라, 올바른 정치를 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크텐한테 로베르시아나, 예, 이거 예쁘거든요. 요거 지금 얘는 지금 옮겨 심고 그런 과정 중에 얘들이 이제 하엽지는 거죠. 얘네들 자르고 더 계속 자라면 예쁘게 자랐을 때 당근마켓에 내놔야죠. 이 작은 거는. 아, 그리고 저건 계속 키우고 새끼치고 그래서 또제 취미 활동을 해야죠. 예. 한 번도 우리 구독자님께서 나눔할 때 신청을 안 하셔서 제가 상처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언제 한번 이제 제가 누군지 공개했으니까 어느 날은 또 모셔봐야죠. 예, 감사합니다.